자, 여기서 자 중앙에서 볼 다툼 치열하고 춘천이 걷어내는데요. 자, 주심이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춘천의 프리킥. 자, 일단은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이 나올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경기의 승부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 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종환. 자, 오른발로 길게 내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 있고요.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황세아 골키퍼. 자, 침착하게 공을 내려놓은 후 왼쪽 측면에서 자, 주춤주춤 뒤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2-1 패스. 황세아 골키퍼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전병길. 자, 중앙으로 들어가는 선수 있었습니다만 수비가 공중골 다툼에서 이겨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천의 골. 아, 여기서 공 뺏어냈고요. 아, 그러나 반칙 선언되면서 이천의 프리킥. 하프라인 바로 뒤에서 이천의 프리킥이 있겠습니다. 자, 주춤주춤 여기서, 아, 그러나 춘천 발목 보나가면서 이천의 스로인. 자, 줄 곳을 찾고 일단은 가까운 선수에게 내줬습니다. 자, 공 재치있게 빼냈고요. 뒤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했습니다. 왼발로. 자, 여기 한 명 제쳤고요. 자, 스루패스 찔러주나요? 여기서 공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천의 공격이 계속되겠습니다. 자, 후반전 이천 선수의 몸놀림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일단 경기는 춘천의 스로인으로 계속되겠습니다. 공 던질 준비하고 다시 한번 뒤로 내주고 공 바깥으로 나갔나요? 자, 보심 깃발 들면서 이천의 스로인. 자, 빠른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일단 스로인 던질 준비하는 고정환. 자, 다시 한번 이천의 공격. 자, 멀리 던져줬고요. 뒤쪽으로 김광희. 그러나 수비가 차단했고, 자, 여기서 왼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크로스 올려줬고 헤딩으로 막아내는 춘천. 여기서 김광희 오른쪽으로 연결했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뒤로. 자, 앞쪽으로 잘 내줬고요. 자, 양팀의 패스워크가 돋보이는 후반전 초반입니다. 자, 여기서 재치있게 패스해줬고 뒤쪽으로. 자, 줄콧을 찾고 왼쪽 측면을 봤습니다. 잘 잡아낸 다음. 자, 한 명 제쳐냈고요. 자, 스루패스 찔러주나요? 아, 왼쪽 측면에서 선수 파고 뜨는데 수비가 먼저 잡을까요? 아, 공 뺏어내지 못하고 공격권을 넘겨주는 이천. 자, 전방으로. 다시 한번 수비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 공수를 가리지 않고 양팀 선수들의 발재간이 돋보이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가슴으로 잡아냈고 아슬아슬하게 걷어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했고 일단 수비 잡아냅니다. 김광희 황세아 골키퍼에게.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전병길 앞쪽으로. 주춤주춤 다시 한번 전병길에게. 자,
줄 곳을 찾고 멀리 롱패스 연결했습니다. 쇄도하는 선수 있고요. 자, 수비가 먼저 잡을까요? 일단은 수비가 몸싸움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요. 길게 앞쪽으로 센터 서클 안에서 헤딩 경합. 자, 패스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천의 공격. 이천 줄 곳을 찾고 중앙으로 쇄도하는 선수 봤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파고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잡아내는데요. 수비 발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선언됐습니다. 자,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이천. 과연 쇠기코를 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춘천에게 기회를 헌납할지. 자, 이번 맞고 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골킥을 준비하는 경대현 골키퍼. 자, 선수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요. 포백라인 전원이 앞으로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춤주춤 중앙으로, 자, 치고 들어가고요. 여기 앞에, 자, 선수 봤는데 오른쪽 측면에 있습니다. 수비가 따라가고 크로스 올릴까요? 자, 제쳐냈고 크로스 수비 못 먹고 나가면서 코너킥. 일단 후반 시작했을 때는 양 팀이 수건이 바꿔내면서 공격을 전개했는데 5분 정도 흐르고 나서부터는 이천이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천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내는 수비. 자, 왼쪽 측면에 선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슛 노릴까요? 자, 헛다리 짓기를 펩 시도해 보는데요. 아, 그러나 춘천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는 이천. 수비 못 맞고 나가면서 재차 코너킥. 자, 공을 코너 앞에 놓고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오른발로 코너킥 올려줬고요. 골문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 등 맞고 나온 거 뒤로 내줬고요. 여기서 중거리 슛 노릴까요? 그러나 춘천이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파고드는 선수 잘 봤습니다. 그러나 수비 일단은 걷어냈고요. 자, 뒤에서 밀었는데요. 일단은 이천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이천 화이팅! 자,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가슴으로 잡은 다음 쇄도하는 선수 볼까요? 일단 본인이 끈 다음 왼발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여기서 헤딩할까요? 헤딩! 경대현 골키퍼가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아쉬운 찬스를 놓치는 이천. 자, 춘천 서포터즈 맥이 경대현 골키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자, 주춤주춤 앞쪽으로 내주고요. 쇄도하는 선수 있습니다. 발 빠르게 들어갈까요? 그러나 부심 깃발 올리면서 옵사이드 선언됐습니다. 일단은 공격이 전개되겠고요. 왼쪽 측면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 있었습니다. 자, 스루패스 찔러줬는데 의도했던 선수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에서 프리킥으로 공격이 전개되고요. 자, 지금 춘천에는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33번 설경호 선수가 나오고
다른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투입 선수를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들어졌고 옵사이드 반칙 선언됐습니다. 일단은 옵사이드 위치에서 프리킥 전개하는 춘천. 그러나 공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천의 스로인. 자, 하프라인 뒤에서. 자, 설경호 선수와 교체된 선수는 미드필더 12번 조동현 선수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격수 숫자를 한 명 줄이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중앙 싸움에서 우세를 점하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함철권 감독의 계산이 잘 들어맞을지 한번 지켜보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찬의 프리킥. 일단은 프리킥 위치에 공을 놓고 자, 손 올렸습니다. 신호를 보냈고 프리킥 올려줬는데요. 들어가는 선수가 볼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한 명 제쳐낼까요? 수비. 일단은 공격권을 헌납하고 다시 한번 이천의 공격. 오른발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골문 안에 들어가는 선수 있고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중앙에서 다시 한번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경대형 골키퍼. 자, 왼손으로 던져줬고 오른쪽 측면에서. 자, 이천 수비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공 바깥으로 나가면서 춘천의 공격. 카메라 두 번 끄덕끄덕해. 네? 카메라 두 번 끄덕끄덕. 자, 이천도 선수 교체를 할 것 같은데요. 10번 이진용 선수가 들어가고 16번 김승철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미드필더 자원을 교체함으로써 중원에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을 그럴 작전인 것 같은데요. 자, 공격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이천 공 빼냈고 역습 전개합니다. 왼쪽 라인에서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는 선수 있습니다. 오버래핑 가담했고요. 자, 김경환입니다. 김경환 줄곧을 찾고 중앙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줄까요? 그러나 춘천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아, 여기서 쇄도하는 선수 있는데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춘천의 쇄도. 여기서 오른발 슛!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황세 골키퍼 다시 한번 슛! 골키퍼 다시 한번 선방합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를 놓치는 춘천. 동점골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갑니다. 아, 황세가 골키퍼의 완벽한 선방. 그리고 연이은 찬스를 놓치는 춘천. 과연 이 기세를 살려서 쐐기골까지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파고드는 선수 있고요. 끝까지 파고듭니다. 왼쪽 측면.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여기서 치고 들어가고요. 아, 그러나 공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슬라이딩 태클 들어왔고요. 발 맞고 나가면서 이천의 스로인. 자, 이천의 역습 한 방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고 주춤주춤. 크로스 올려줄까요? 올려줬습니다. 수비에 머리 맞고 바깥으로 걷어내는데요. 중거리슛 노릴까요? 왼발로 슛! 수비 못 맞고 나오면서 춘천의 역습. 왼쪽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 있습니다. 잘 연결했습니다만 볼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이천 수비 잡고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해 가는데요. 중앙에서 김강희 앞쪽으로 내줬고 이철입니다. 이철이가 주춤주춤. 왼쪽에서 오른발로 길게 내줬습니다. 쇄도하는 선수 두 명 있습니다. 아, 그러나 수비가 한 발 앞서 공을 차단해냈습니다. 여기서 자, 이천이 공 빼냈는데 오른발 슛!
골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춘천의 교체입니다. 22번 허성열 선수가 들어가고 지금 선제골을 넣었던 17번 전세준 선수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선제골 넣은 선수를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냈습니다. 자, 경기가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시저스 빨리 오른발로 멀리 걷어냈고요. 헤딩. 자, 잡아냈습니다. 투명의 선수 공격으로 하고 있고. 자, 슈루 패스. 아, 수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고 나가면서 1000의 스로인. 자, 이번에는 수비가 확실하게 처리해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칙 선언되면서 2000의 공격. 쪽에서 자, 주춤주춤 공 뺏겼습니다. 춘천의 공격 스로인 공격입니다. 자, 줄 곳을 찾고 던져줬습니다. 한번 돌았고 중앙에서 위쪽으로 내줬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가는 패스. 다시 한번 중앙에서 중거리쯤 노릴까요? 오른발 슛! 골키퍼 선방합니다. 다시 한번 황세아 골키퍼의 선방. 계속해서 동점골 찬스를 무산시키는 춘천. 아, 지금은 무산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뭐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너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과연 이 찬스를 살릴 수 있을까요? 춘천의 코너킥. 이준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왼발로 준비하는 이준희. 자, 손 올렸고요. 올려줬습니다. 중앙에서 헤딩 들어갈까요? 머리 닿지 않았고. 자,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여기서 수비가 헤딩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돌아가는 공. 아,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춘천의 기회. 자, 코너킥 준비하는 춘천. 왼발로 올릴 준비합니다. 이번 찬스는 살릴 수 있을까요? 왼발로 길게. 자, 여기서 골! 들어갔습니다! 코너킥이 그대로 골로 들어갔습니다. 춘천의 동점골! 자, 그림 같은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아,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동점골인데요. 코너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자, 이준희 선수가 코너킥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부터는 한 골 한 골이 경기를 좌우하는 골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 다급해진 이천이죠. 왼쪽. 자, 지금 왼쪽을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죠. 자, 춘천 이 기세를 살려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으로 내줬고요. 1대1 찬스 잡을까요? 그러나 골키퍼가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공을 잡았고요. 수비수에게 내주었습니다. 자, 2000은 너무 허무하게 동점골을 내줬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섀도에 들어가는데요. 1대1 찬스 찾습니다. 춘천. 자, 올려줬지만 공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000의 역습. 자, 줄 곳을 찾고 있지만 춘천 수비진이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자, 다시 한번 못 맞고 나오면서 자, 길기는 좋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에도 헤딩으로 걷어낸 수비. 그냥 뒤로 주춤주춤. 자, 파고 듭니다. 왼발로 크로스를 줬고요. 대기하고 있는 선수 있습니다. 턴 돌까요? 아니면 내줄까요? 내줬습니다. 여기서 왼쪽. 자, 몸싸움이 치열하고요. 중앙으로 쇄도하고 있는 선수. 봤습니다만 공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수비가 다시 공을 잡고 오른쪽 측면에서 이천의 공격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좋은 크로스. 자, 여기서 헤딩할까요? 아, 그러나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공 내줬는데 1대 찬스 잡을까요? 자, 수비가 앞에 있고요. 아, 여기서 부심 깃발 들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천의 프리킥. 왼쪽 측면에서 자, 여기서 중앙에서 이천 오른쪽 측면에서 자, 줄 곳을 찾고 다시 뒤로 내줬습니다. 자, 중앙에 선수 한 명 있고요. 오른쪽으로 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여기서 자,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부심 깃발 들면서 옵사이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동점골이 터진 이후로 양 팀이 모두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옵사이드 반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대현 골키퍼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은 선수들이 센터서클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길게 연결했고요. 아, 지금은 좀 심한 반칙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헤딩으로 다시 한번 공 살려냈습니다. 충천 여기서 제껴낼까요? 수비 발맞고 나가면서 스로잉. 자, 여기서 크로스 올려줬고요. 헤딩으로 아, 그러나 골키퍼 선언됐습니다. 자, 이천의 선수 교체가 있었죠. 진행됩니다. 중앙에서 한 명 제치고 자, 다시 한번 뒤로 내줬습니다. 여기서 중거리 슛 칩샷인데요. 골!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나도 어이없게 무너지는 골키퍼. 경대현 골키퍼가 허탈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점골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전골을 허용하는 춘천. 자, 스코어는 벌써 3대2입니다. 자, 춘천의 선수 교체입니다. 8번 강성규 선수가 들어오고 20번 황주익 선수가 나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기장에서 저희가 교체 선수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교체 선수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으로 패스를 줬는데 수비가 먼저 잡아냅니다. 자, 선수 세도하는데요. 1대 찬스 잡습니다. 슛! 골! 다시 한번 동점 골! 자, 12번 조도현 선수입니다. 교체에서 들어온 선수가 제 몫을 해줍니다. 아, 오늘 경기 아주 계속해서 골이 터지는 재밌는 경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 결과는 모르죠.
자, 3대3이 아니라 4대4, 5대5도 가능한 경기인데요.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집중력 싸움이겠습니다. 자, 이천의 볼로 경기 계속됩니다. 중앙에서 자, 양팀 수비진이 후반 들어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옵사이드 반칙 아니고요. 자, 줄곧을 찾고 한 명 제쳤습니다. 중앙으로 침투하고 왼발 슛 때릴까요? 네, 좋고요. 자, 여기서 회전을 터치시킵니다. 슛! 골! 이천의 골! 자, 주건이 박건이 아주 경기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거의 난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관중들도 술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천의 19번 정준호 선수가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코어는 4대3입니다. 자, 왼쪽으로 내줬고요. 이천의 공격 계속됩니다. 여기서 골을 넣을 수 있으면 슬기골이 될 텐데요. 헤딩으로 춘천이 걷어내고, 자,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천. 아, 그러나 지금 발이 높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의 프리킥. 자, 골키퍼를, 자, 골키퍼 지금 경대역 골키퍼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고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천 헤딩으로 걷어냈고 센터서클 부근에서 골경합 치열합니다. 전방으로 내줬습니다만 수비가 가로챘고 여기서 자, 반칙 선언되면서 이천의 프리킥. 자, 경기가 재밌어지는데요. 일단 치열했던 중원 싸움이 다소 누그러들면서 오히려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경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중앙에서 이천의 공격 뒤로 내줬고요. 전병길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왼쪽 측면 파고드는 이천. 자, 한 명 제쳤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고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들어가는 선수 있을까요? 아, 그러나 조금 길었습니다. 여전히 이천 선수들이 전진해 있는 가운데 이천의 공격입니다. 자, 선수 잘 받고요. 옵사이드 반칙 아닙니다. 크로스 올릴까요? 슬라이딩 태클 걸리지 않았고요.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자, 오버헤드 킥! 아, 그러나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걸리기만 했다면 참 위협적인 골이었을 텐데요. 자, 춘천이 선수 교체합니다. 14번 이상민 선수가 나오고 5번 최진수 선수가 투입됩니다. 일단은 수비 선수를 교체해서 좀 수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제 더 이상 추가 골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수비의 안정화를 위해서 동점골을 노리겠다 그런 뜻으로도 보이는데요. 일단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공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천의 스로인. 중앙에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자, 주춤주춤 한 명 제칠까요? 파고드는 선수를 받고 왼쪽에서 오버래핑 들어갔습니다. 이천의 공격. 자, 중앙에서 뺏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춘천 공 잘 지켜냈습니다. 역습. 아, 그러나 상대 발 맞고 나왔고 일단은 이천 수비진이 뒤로 물러나 공을 잡아냈습니다. 자, 전광판 시계는 74분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양팀 스코어 4대3으로 이천이 앞서 있습니다. 자, 뒤로 왼쪽에서 다시 한번 주춤주춤 줄곧을 찾습니다. 헛다리 찍기 두 번 돌렸고요.
일단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의 발재간이 돋보이는 경기. 일단은 반칙 선언되면서 이천의 프리킥. 자, 빠르게 대줬고요. 중앙에서 들어가는 선수를 봤습니다만 수비가 가슴으로 막아냈습니다. 아, 그러나 다시 한번 이천의 공격. 슬라이딩 태클 좋았고요. 여기서 길게 내줬습니다. 아, 여기서 몸싸움이 치열했는데요. 주심은 이천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뒤로 내주고 자 길게 올려줬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춤주춤 자 여기서 못맞고 나가면서 춘천의 스로인. 춘천의 프리킥. 잘 잡아냈습니다. 퍼스트 터치가 좋았지만 뒤에서 밀었는데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춘천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냅니다. 자, 지금 위치를 지정하고 있고요. 이 찬스를 잘만 살린다면은 남은 시간 안에 역전골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은 이종목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줬고요. 여기서 헤딩. 수비가 걷어냈고. 자, 오른발 빨리 슛! 골문을 외면합니다. 골킥 준비하는 황세학 골키퍼. 길게 올려줬고요.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자, 퍼스트 터치 좋았고 중앙에 잡은 다음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선수 봤습니다. 자, 슬라이딩 태클 들어오지 않고 수비가 먼저 발을 걷어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 지역 안쪽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로스 올려주나요? 중앙에 선수 있고요. 퍼스트 터치 좋았는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으로 길게 중앙에서 주춤주춤 골키퍼에게 연결했습니다. 황세학 골키퍼. 자, 줄 것을 잡고 있는 이천 선수들. 경기는 약 1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춘천이 공을 잡고 페널티 아크 부분에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지금 난타전이 이어진 후에 경기가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과연 이 침묵을 깰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자, 오른쪽에 춘천이 파고듭니다. 이천의 수비가 먼저 앞서서 걷어냅니다. 자, 크로스를 줬고요. 중앙에 선수 있는데요. 마지막 헤딩으로. 자, 여기서 잡았습니다. 좋은 위치. 그래서 슛! 수비 발 맞고 나가면서 황색 골키퍼가 발로 건드려 잡았습니다. 공 잡았고요. 줄 곳을 찾고 있는 황색 골키퍼 멀리 걷어냈습니다. 왼발로 걷어냈지만 수비 못 맞고 나갔습니다.
자, 춘천의 교체가 다시 한번 있겠습니다. 28번 김대룡 선수가 나오고 31번 최용인 선수가 투입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길게 내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내면서 이천의 공격. 자 던지기를 준비하는 이천. 중앙에서 빈곳을 찾고 다시 한번 주춤주춤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뒤로 내주고 춘천의 공격. 다시 한번 자 센터 서클 부근에서 슬패스 찔러 줬습니다. 이천 치고 들어갑니다. 이천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걸려나 버지는데요. 아 그러나 주심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를 불지 않는 주심. 경기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자 반칙 선언되면서 이천의 프리킥. 자 이천의 프리킥으로 경기 계속됩니다. 골키퍼에게 넘겨주고 수비진이 공을 받으러 달려갑니다. 주춤주춤 가슴으로 트래핑한 다음 자 걸려 넘어졌는데요. 반칙 선언했습니다. 이천의 프리킥. 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릴까요? 한 명 제쳤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슛! 골! 아, 이렇게 세게 골이 터지네요. 자, 지금 이천에 12번 선수죠. 고성인 선수가 팀의 다섯 번째 골을 추가하면서 승부를 거의 확정 짓는 세게 골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춘천으로서는 힘들어지죠. 자 지금 하프라인에서 슛을 시도해서 득점을 노려봤는데 주심은 다시 한번 킥오프를 지시했습니다. 자 킥오프 됐고 자, 춘천 선수들의 몸놀림이 더욱 무거워진 것 같은데요. 자, 왼쪽에서 밀어내주고 자, 춘천 선수들의 몸놀림이 무거운지 반면에 이천 선수들은 더욱 여유가 생긴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골이 나왔던 위치입니다. 오른쪽, 아, 그러나 이번엔 수비가 잘 막아냈고 자 역습 들어갑니다. 전방에 선수 있는데요. 일단 중앙으로 내줬고 자 가운데 선수 잡은 다음 그러나 부심이 깃발을 올렸습니다. 옵사이드 반칙. 자 그대로 공격 이어가는 이천. 오른쪽에 선수 있습니다만 왼쪽을 받습니다. 중앙에서 원투패스 좋았고요. 자 파고 들어가는데요. 수비가 발을 높이 올려 걷어냈습니다. 공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천의 공격. 자 지금 부상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될 것이 일단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죠. 춘천의 36번 이준희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견디지 못하겠는지 들 것 위에 실려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이준희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춘천으로서는 더욱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경기시간 약 6분 남은 가운데 스코어는 5-3으로 이천이 앞서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공 잡고 박진영. 자, 줄 곳을 찾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주었고요. 전병길이 오른쪽으로 고정한 측면을 봤습니다. 자, 수비가 공 건드렸는데 공격이 공 따낼까요? 자, 일단은 이천 선수 발 맞고 나갔다는 판단 아래 춘천의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아, 프리킥이군요. 이천의 반칙입니다. 자, 길게 걷어내고 헤딩으로 주춤주춤. 자, 여기서 공 뺏어냈습니다. 왼쪽에 파고드는 선수 있는데 일단은 단독 돌파. 자, 그러나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공격이 여의치 않던 춘천. 자, 오른발로 길게 왼쪽에서 침투에 들어갑니다. 주춤주춤 오른쪽으로 내주고 자, 중앙에서 일단은 공을 돌리면서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이천. 자, 확실히 선수들이 여유가 느는 모습입니다. 뒤로 내주고 일단은 뒤에서 공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여유있게 플레이하는 이천. 자, 이러면은 춘천이 더욱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이천의 프리킥. 자, 야속하게도 시간은 춘천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천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15번 신법진 선수가 나오고 4번 박재찬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공격수 교체죠. 자, 홈관중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 반면 경기 결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뒤로 내줬고요. 오른쪽에서 춘천의 역습 발맞고 뒤로 올라갔습니다. 자, 황시아 골키퍼 한 명 제쳤습니다. 자, 공 뺏어냈는데요. 아,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공 나가지 않았고 일단 고정하니 전병길에게. 전병길 전방을 봤습니다. 자, 중앙에서 침투에 들어가고 네, 좋습니다. 오른쪽을 볼까요? 자, 오른쪽 선수 잘 봤습니다. 이진용. 자, 다시 한번 이진용이 스루패스를 줬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가로챘습니다. 춘천의 역습. 아, 지금 다시 한번 중원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누가 골을 넣을까요? 아, 지금은 쇄도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을 잡았으면 옵사이드 반칙에 걸릴 뻔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경기 시간은 약 2분여, 추가 시간을 포함하면 한 4분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요. 아직 추가 시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자, 일단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멀리 걷어낸 공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천의 스로인. 자, 이천의 선수 교체 있겠습니다. 7번 김민덕 선수가 투입되고 13번 김경환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교체는 체력 안배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미드필더 자원을 바꿔줘서 경기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공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천의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이진용. 자, 천천히 발맞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천의 스로인. 자, 던져 줬습니다. 자, 한번 제쳤고요.
이번에 춘천의 역습. 자, 이천 선수 두 명에 따라 붙습니다. 뒤로 내줬고 공을 멀리 걷어냈습니다. 길게 앞쪽으로 내줬고 오른쪽에서 자 돌파하는데요.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내면서 이천의 공격입니다. 자 이제 전광판 시계는 9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코어는 5-3 이천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뒷줄 부분에서 못 맞고 나가면서 이천의 코너킥. 자 코너아크 부분에 공을 놓고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이천. 왼발로 코너킥 멀리 올려줬습니다. 쇄도하는 선수 있고요. 헤딩. 자 지금 헤딩 경합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천의 공격 계속됩니다. 오른발로 크로스 올려주고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 왼쪽 쇄도하는 선수 봤습니다만 이천이 미리 차단했습니다. 자 역습을 전개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춘천. 이천 선수들의 수비로 인해 더욱더 다급해져갑니다. 자 전방으로 길게 내줬고요. 자 가운데에서 자 왼쪽에 치고 들어간 선수 봤습니다. 왼쪽에서 왼발 슛! 골문으로 벗어났습니다. 아쉬운 찬스. 그러나 여전히 앞서 있는 이천. 자 아마 춘천의 이번 공격이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걷어냅니다. 자, 주춤주춤 줄 곳을 찾고 가운데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발로 걷어내면서 춘천의 공격. 자, 주심 미스를 보면서 후반전 끝났습니다. 양팀 스코어 5-3, 2002 5-3으로 앞서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승리한 2000의 이현창 감독님과 2000의 선수 몇몇을 인터뷰하기 위해 내려가서 인터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신 2000의 이현창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셨는데요. 오늘 경기 승리에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선수들 자체가 춘천이 사운한 팀이다 보니까 아직 조직력에서 조금 미흡했는데 굉장히 좋은 팀이네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당황을 했고 다행히 이제 그래도 좀 그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플레이에 전체적으로 만족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유 만족하진 않아요. 오늘 굉장히 좀 수비수들이 많이 안 좋아서 네. 실수들이 많아서 별로 만족하진 않고 네. 하여튼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잔여 시즌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잔여 시즌에 있을 때 목표라던가 아니면 잔여 시즌에 남은 그런 세워놓으신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수비수들이 훈련 부족이 좀 있어서 에러를 좀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계속 좋은 경기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는 영광과의 경기인데 신생팀과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신생팀과 2연전을 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쉬운 건가요? 글쎄 뭐 신생팀이니까 아무 부담 없이 덤빌 테고 특히 영광은 이제 뭐 대학생들이 주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또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보완만 되면은 크게 이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 예. 오늘 뭐 춘천 보니까 관중도 많고. 네. 앞으로 우리 저, K3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박찬희 선수와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셨는데 오늘 경기에서 먼저 자신의 플레이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50점보다 미친 것 같아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50점을 주셨나요?
골 찬스도 많이 놓치고요. 네. 플레이 자체도 자전거 여섯 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의 컨디션이 아직 100%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이 네. 따로 어떤 플레이를 펼치자 아니면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거를 좀 다짐을 했던 게 있나요? 그냥 오늘 경기 서로 쉽게 플레이하자고 네. 어렵게 하지 말고 만들어가면서 쉽게 하자고 했는데 초반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학생들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풀릴 뻔했죠. 네. 아, 그럼 오늘 세 골을 실점했는데 네. 좀 힘든 경기가 될 뻔했는데 그런 네? 거기에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새 시즌을 시작하면서 네. 선수가 많이 보강이 되면서 네. 처음으로 네. 발을 맞추는 자, 시기라서 네. 아무래도 제가 운동량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자전거, 서로 발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는 영광과의 경기잖아요. 네. 좀 전에도 들으셨겠지만은 신생팀과의 2연전이고 네. 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한 각오와 더불어서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한마디 축하드립니다. 뭐 영광 신생팀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케이스리라고 해서 뭐 관심 안 가지고 그럴 건 아니고 케이스리도 같이 비행 경기가 있으면 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322번 네, 저는 박재민 선수와 만나봤습니다. 정말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이 정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도 K3에서 더욱 좋은 인터뷰 그리고 더욱 좋은 경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